안녕하세요. 파란파란 진파란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말아본다. 부산시당에서 황희두 옹빈데. 특강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일본 출국 나오자마자 민주당 바로 들어온다. 부산시당 당사를 대단하다. 옮긴 건다 아시죠? 범내골로 쳐들었다는데. 옮겼는데 길치인 저도 찾기가 정말 쉬웠어요. 범내골 지하철 1번 출구에서 바로 보여요. 그래서 정말 찾기가 쉬웠거든요. 전에 당사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부디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황희두 이사의 부산 특강을 듣고 저는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좀더 낙관하게 되었어요. 지금 암울하고 윤석열 정권 속에서 암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뉴스도 안 본다고 하시지만 이 황희두 이사의 부산 특강을 들으면서 왠지 희망을 느꼈달까요? 무슨 희망이냐고요? 2030 청년들이 그렇게 어리석지만은 않다는 것? 황희두라서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황희두 같은 젊은 인재가 민주당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의외로 이런 똑똑한 청년들이 많다는 것. 그런 사실 자체로 우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인재를 우리가 너무 찾지 못하고 있지 않나, 키워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우리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좀 중장년들뿐만이 아니고 이런 젊은이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발굴해내고 또 함께하는 인재의 풀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황희두 이사가 좀 소통하고 이제 홍보와 소통 이야기를 할때뭐 그냥 그런 이야기 아닐까, 다 아는 이야기, 홍보도 잘해야 되고 뭐 소통도 잘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닐까 했는데 얼마나 방대하고 박식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을 때마다 놀래가지고 이렇게 집중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황희두 이사님이 한 시간 30분인가? 2시간 내내 말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서 정말 이2030그 저번에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후세대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그걸 갖다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황희두 이사님 특강해 주셔서 부산까지 와서 특강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잼파란이었습니다. 지금 강연을 올릴 텐데요. 동영상 편집하는 게 강연 동영상 편집하는 거는 두 배, 세 배의 시간이 더 든답니다. 그래서 일단 쇼츠 몇개 올리고요. 또 바로 또 촛불 집회 동영상을 또 찍으러야 되거든요. 그또 편집해야 돼요. 시간이 너무 촉박해요. 그래서 촛불 집회 동영상부터 올리고 강연 동영상은 나중에 올리기로 할게요. 그래도 되죠? 제 마음대로 합니다. 예. 예, 기다려 주실 거죠? 제파랑 구독자님들. 예. 쇼츠 일단 보시고요. 어쨌든 황희두 이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듣고 싶네요. 나중에 좀 저는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질문도 못했어요. 아이, 아까워. 황희두 이사님 감사합니다.